네. 아, 그렇구나. 물었고. 빨면은 몰랐어요. 헐. 몰랐어요? 오, 나는 그래서 왜 안 알려줬어요? 버려야 되는 줄 알았어. 이런 다 해야 되나? 쌤, 이런 걸 알려줘야죠. 그래가지고 뭐야, 완전 비슷하다고. 안 알려줬나? 응? 안 알려줬잖아요. 응? 알려준 줄 알았는데. 어. 아, 이게 빵수가 있구나. 헐. 맨날 안 알려줘.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. 몰랐어요. 그래서 빨리 쓰이는지 몰랐어요. 어우야. 그래서 저 이거 항상 다 쓰고, 양면 다 쓰고 한다나. 거의 다 안 갈리잖아요. 네. 그럼 벌었어. 근데 빨아야 뭐? 돼요. 그래서, 아, 이거 되게 수명 짧네? 이러면서 벌었어. 선생님, 그런 걸 알려줘야죠. 내가 빨아놨어요, 그냥. 쓰고 나면 내가 빨았어요. 그럼 되죠, 뭐. 그래도 이제. 스폰지 잡고 안 버려도 되는 좋겠다. 근데 알았다. 아, 이거 집에 와서 또 빨아야겠다. 근데 진짜 겉에 막 벗겨지고 이러면 그럼 버려야 하니까. 왜 난 벗겨지지? 너무 힘줘서 했나? 그만큼 너무 작업 많이 하니까. 그죠? 거기까지지. 아, 진짜 이거 처음 잡아본 랜더가 도검 랜더여가지고. 모든 걸 다 뾰족뾰족하게 안 하면 좀 정신이 안 와. 맨 처음에는 그거 이제 밴드 같이 생긴 거. 응. 그거 이제 떼낸다고 이제 그걸 들고 있으니까. 맞아. 그 뭐 기억나. 사람들 네. 이걸 처음에는 진짜 없었잖아. 그거만 하려고 이제 오셨다가 거기서 황 삐끗하면 이렇게 가는 거죠 뭐. 길을 잘못 들어서 저 형으로. 뭐지 내 얘기하는 건가? 그럼 지금 누구 얘기한 줄 알았어요 지금? 난가 봐. 좀 있으면 이제 점점 손이 가렵고 팔이 가렵고. 안돼. 어. 어 슬퍼 그러면 싫은데.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요. 와. 나 폐질환과. 폐질환이 이미 가. 어 나 거꾸로 가고 있는데. 맨날 이게 가루를 마셔야 하는 거잖아요. 응. 그러니까 사포질 할 때 그 날리는 가루 마셔. 응. 도료 뿌릴 때 그 도료 가루들 마셔 그냥. 우리만 여기만 에어브러쉬 뿌려도 빼지. 어우 오면서 안개 와. 그래 마스크 껴서 다 뜯고 들어오거든. 어쩔 수 없어요. 이게 그 예전에 폭님인가 누군가 하여튼 뭐 방 그거. 예 네, 방금요. 그거 쓰고 해야 돼요 진짜. 그래 안 들어오니까. 감기용 마스크로는 택도 써요.